프로젝터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PS 매니저 실행하시고요. 제품 서비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원 서포트 선택하시고요. 메뉴 중에서 네 번째 BPS 설치 및 설정 방법, 화면 설정, 확대 버튼 터치하시고요. 자, 이 번호 순서대로 맞추시면 되는데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중심이 딱 맞지 않고 어긋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리모컨 중에서 메뉴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모서리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모서리 조정 선택하고 엔터 누르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당구대 모서리 중에서 왼쪽 위에 있는 모서리를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왼쪽 위에 모서리를 조정하고 싶으면 엔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버튼은 이렇게 줄이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 버튼 터치하고 엔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화살표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 모서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였죠. 다시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아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됐으면 엔터. 나갈 때는 여기 엑싯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 오른쪽에 엑싯 버튼이 있는데 엑싯 버튼 눌러서 나가면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모서리 조정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오른쪽으로 확인 누르고 이제 오른쪽 모서리 조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네 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래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원위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해서 네 모서리를 맞추면 됩니다. 이거를 맞출 때 먼저 프로젝터의 위치가 잘 잡혀 있는 게 모서리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 선이 프로젝터의 정중앙 중심을 지나가도록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2번 이쪽 테이블 중심과 이 선이 잘 맞도록 가능한 잘 맞도록 맞춰놓은 상태에서 모서리를 조정하는 게 쉽습니다. 다 조정이 된 다음엔 엑싯. 그리고 이제 초구 배치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초구 배치에 이상이 없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